문제지 우리 민사특별법 못 봤거든요. 민사특별법 좀 보고. 자, 기출문제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486페이지, 그죠? 자, 486페이지 보시면, 대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해 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순서를 메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맨 앞에, 을의 채권자로 하는 뭐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무의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했냐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되냐면, 저당권이 설정됐죠. 갑은 계속 보시면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으나 확정 일자는 병에 저당권 설정 등기 후 받았다. 그러면 갑은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는 했는데 확정 일자는 병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확정 일자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적어 놓으면 이제 끝난 거죠. 자, 생각해 보면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얘보다 늦죠? 따라서 갑주택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되죠. 자, 소멸되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아, 들어오십시오. 갑이 뭐죠? 3순위다. 아, 우리가 주택 임대차가 확정 일자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되죠?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죠. 그다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지금 요 갑은 임차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을 우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갑이잖아요. 이때 갑이 취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을에게 돈을 변제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렇게 됐거든요.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의 저당권이 뭐예요? 소액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돈을 갚게 되면 이제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뭐로 바뀌냐면 병으로 바뀌고요.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보증금 전액을 누구한테 받으면 되죠? 경락인한테. 경락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죠. 그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죠? 남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번 문제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것도 기출 문제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쉽게 내는데 이 문제를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고 요 갑이 을한테 돈을 갚으면 위험에서 뭐죠? 벗어날 수 있다. 요것까지 좀 기억하시고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되냐면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만 요 갑에게 을에게 변제한다면 요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시면 병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왜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어서 그죠? 5번도 이해하셔야 되죠.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거는 맞적이죠. 따라서 얘는 누구한테요? 을한테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꼭 이해하시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시면 뭐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사례를 뭐예요? 분석할 수 있는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죠. 1번. 풀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기억은 적용됩니다. 그죠? 무허가든, 미등기든, 주택이면 적용이 되니까요. 니은번은 적용이 안 되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것, 이거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여간방에서 하룻밤 자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번 안 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요 고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됐대요.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리을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죠. 그럼 되죠. 이 사람이 소유자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번 빼고 기억 디귿 리을에서 답이 몇 번인지 뭐가 빠졌는데 뭐죠? 적용 대상되는 거는 기억 디귿 리을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요거잖아요. 그죠? 요런 상태잖아요.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면 요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니까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넘기셔가지고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이 전세권과 주택 임차권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의 권리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 뭐까지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이 사람은 전세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주택 임차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전세권이 너무 세입자에게 불리해서 그래.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너무나 뭐하다고요? 불리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전세권 등기했다는 이유로 얘는 전세권자다 이래버리면 세입자가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거고요. 두 가지 권리는 전혀 별개 권리고 따로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했으면 주택임차인으로서는 경매 신청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임차권에 대항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죠?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뭐죠? 전혀 별개 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4번을 보시면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고는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왜냐하면 우선면제권은 대지에 대해서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이죠. 여관방이죠. 펜션이죠. 호텔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2014년 2월 1일 갑은 을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 원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죠. 일단 증액은 1년 이내에 또 오지 못하죠. 그죠? 따라서 2013년 2월 1일 계약했으면 2014년 2월 1일이 돼야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주택 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 따라서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더라도 2년이 보장되는데 문제는 임차인은 1년만 살겠다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2014년 3월 1일 갑의 임차권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임대인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2년을 보장해 주니까.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고 5번 보시면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임차보증금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새로운 소유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6번 문제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후에 새로 이사온 주택 임차인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 받지 못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남부 질문은 비슷한 것들이죠. 7번 문제죠. 갑은 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 액수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할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정의 액수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액수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보시면 이거는 요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임도 받았고 주민등록했고 무엇도 받았어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누군 거죠? 정인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소멸하고요. 갑주택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고 갑이 2순위고 정이 뭐죠? 3순위겠죠. 왜냐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 경매가 됐거든요. 경매가 됐으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소멸돼야 되니까.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죠. 또 주택임차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이 1순위, 갑이 뭐죠? 2순위니까 을보다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는 질문도 X가 되고요. 또 4번 갑의 주택 임차권의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되고요. 3번, 5번 정의 갑보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다? 아니죠? 3순위죠.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간단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표 사례 문제 넣은 그 사례에서 좀씩 쉽게 변형이 나오는 것뿐이니까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8번도 그런 거죠.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보다 선순위가 없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4번 보시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보증금 받았을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갑이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근데 이게 경매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5억짜리래요. 근데 갑이 이걸 경락받으려고 해요. 얼마 쓰겠어요? 얼마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가가 얼마래요? 5억이래요. 얼마 쓰겠어요? 3억 쓰겠죠. 난 이미 2억 줬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3억 썼으면 2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왜? 5억짜리를 내가 얼마예요? 3억에 받았으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경락받는 순간 뭘 받은 거예요? 보증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증 달라고 뭐 할 수 없겠어요? 청구할 수 없겠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뭐가 떠올려야 돼요? 아, 이 인간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받은 거구나. 왜요? 지가 낸 보증금 빼고 줬을 테니까.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9번 을은 갑소 X주택에 대한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인데 29의 문제죠. 1번 보시면 묵시적 갱신됐어요. 자, 주택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또다시 임대기간 몇 년입니까? 2년이니까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너무 쉽죠? 좀 어렵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30회 장류도 문제예요. 갑이 그 소유의 X주택이 거주하는 을과 존속기간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번 볼게요.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을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확정일자 해야죠. 그잖아요. 그죠?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뭘 갖게 돼요? 대항력.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뭘 갖게 돼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배당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따라서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이니까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X인데 다시요. 이해되시고 있죠? 두 번째. 자, 우리가 전세권자는 언제 집을 비워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냐면 경매 신청 시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집을 비워주면 되냐면 경매 신청 시에는 비워줄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강제 경매를 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고요. 언제 집을 비워주면 돼요? 보증금을 받을 때. 따라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죠. 보증금을 받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돼요.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최근 기출 문제인데. 자, 보시면 갑은 을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건물의 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천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대항력이 생깁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이 길이니까 6월 11일 0시겠죠. 따라서 1번 X건물의 2009년 4월 1일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랑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문제가 좀 해설이 또 엉뚱한 게 나와 있네. 자, 잠깐만요. 답이 5번인가요? 5번. 답 1번이죠, 그죠? 이 해설도 엉뚱하네, 그죠? 정답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그죠? 옳은 것은 뭐죠?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등기는 뭘 보존해주죠? 순위를 보존해주죠? 따라서, 4월 6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이 해설도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고. 그 다음 2번. 갑이 임차 목적으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다. X죠. 적용 대상입니다. 또 세대로 맞네.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0일. 자, 1년, 몇 년이 보장되죠? 1년이 보장되죠.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 보장이에요. 몇 년이요? 1년. 그죠? 1년. 그러면, 2009년 6월 1일부터니까 이 사람은 언제? 2010년 6월 1일.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뭐죠? X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 계산 방법인데 시작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하고 같아요. 그래서 6월 1일 날입니다. 3번은 뭐죠? X죠. 4번. 갑이 임차부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X죠.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요구는 가능한데 다만 임대인이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그러니까 경과실이 아니라 뭐죠? 중과실이고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인변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니까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갚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게 상가 건물은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뭘 기준으로 하죠?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채임 40만 원 임차 대항 요건을 가지고 확정일지를 받아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찾네요. 3번을 보시면 갑이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은 경매 신청 시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비워줄 필요 없다 그랬죠? 언제? 보증금을 수령할 때잖아요.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언제 집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보증금을 실제로 받을 때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너무 간단하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의 X건물의 을로부터 보증금 9억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을 틀린 거죠.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이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 기준에서 환산 보증금이 얼마까지죠? 9억이죠. 9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지금 보증금 9억에 월세 100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10억이죠. 10억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 뭐는 인정해 주냐면 대항력은 인정해 줘요. 조심할 것은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인정해 줄 뿐이에요? 대항력.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세무서가 가가지고 확정일자해 주세요. 안 해줘요. 세무서에서 안 해줍니다. 아, 아저씨는 이거 하면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만 인정해주고 뭐는요? 우선 변제권 인정해주지 않고. 그 다음에 최단기간 보장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뭐가 적용돼야 돼요? 민법이. 민법이 적용되니까 1년이라는 최단기간 없고요. 존속기한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전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단기간 보호하지 않아요. 그분뿐만 아니라 법정 갱신도 묵시적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 따라서 갱신되면 또다시 1년 이런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되는 거예요. 다만 뭐는 인정하냐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적용되냐면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요 규정은 적용을 해줘요.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최단기간 보장되지 않고요. 법정 갱신도 상가 건물 임대차가 아니라 뭐가요?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틀린 것은 5번 보시면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왜요?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6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고 7번 문제 옳은 것은인데 2번이죠. 임차인이 임창 건물의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어요. 그러면 임차 목적물이 뭐가 없죠?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권리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나머지 문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합건물법인데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대표 사례 예제인데 틀린 거 잘못된 거를 찾는데 3번이 답이에요.
자,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5분의 4죠, 그죠? 5분의 4. 근데 5분의 4 이상인데, 여러분들 아마 공법 시간에는 전체 주민의 의결 정족수하고 각 건물별 의결 정족수가 이렇게 따로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집합 건물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이거를 우리 판례는 각 건물별 5분의 4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주민의 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각 건물별. 그래서 3번을 보시면 하나의 단지 내 여러 동이 건물 전부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개 각 건물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관한 법률 소정에 재건축 결의를 필요할 필요가 없다. X. 하여야 한다는 것이 뭐죠? 판례 입장이고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셔가지고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풀어보시고 2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나와있죠. 자, 우리가 집합건물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이에 반해서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거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은 지금 누구죠? 관리위원회 위원이잖아요. 따라서 뭐 해야 돼? 구분 소유자여야 되니까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에 대한 집회 결의에 선출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죠.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될 수 없다. X.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 게 맞아요. 근데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죠? 다시 말하면 뭐 40평 사는 아저씨는 엘리베이터를 두 발로, 20평은 깽깽이로,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라면 40평이든 20평이든 100평이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생긴다. X. 우리는 전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뭐 7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문제 볼까요? 작년도 문제인데. 자, 틀린 것을 찾았는데 5번 보시면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 회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X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냐면 가등기담보법이죠. 자, 502페이지입니다. 1번. 갑은 그 소유 토지에 관한 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하면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죠.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으니까 이거는 가등기담보가 아니라 뭐임을 알 수 있죠? 양도담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안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3번 보시면 자, 우리가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이게 좀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게 뭐 어떤 법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사회적 위치가 자꾸 변합니다. 그죠? 뭐 어떨 때는 교내 폭력이 막 큰 문제였다가 어떨 때는 뭐 왕따 큰 문제 말이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뭐죠? 코로나가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에는 사채업자가 큰 문제였어요. 사채업자가.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어떤 게 큰 문제였냐면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같은 비전형담보를 이용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채업자들의 그러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가등기담보.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사채업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에다가 사채업자라고 적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소비대차가 뭐죠? 돈 빌려주는 계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은 누구를 노리는 거예요? 사채업자를 노리는 건데 사채업자라 적을지 않고 그냥 뭐예요?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게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빌려준 돈은 1억인데 양도담보가 설정된 아파트는 5천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에 사채업자가 먹더라도 폭리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빌려준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의 폭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소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목적물의 가액이 뭐보다 더 커야 돼요?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만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채권 원리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갑은 이와 그죠?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적용되는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돈을 갚고 나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든 안 되든 돈을 갚았다면 담보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X예요. 미달하게 되면 가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는 않지만 적용되든 안 되든 간에 돈을 갚으면 당연히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청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우측에 틀린 것 보시면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등기담보법은 강행복귀거든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런데 그 청산 절차를 마쳤어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거죠. 그죠? 늦었지만. 따라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X고요. 일단은 무효지만 나중에 청산 절차를 갖추면 그 등기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유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비슷한 문제 뒤에서 풀어볼게요. 넘겨보시면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4번 문제 풀어볼게요.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우리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를 생각할 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저당권인데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표정이 또 어두워지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을 앞으로 가등기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요 가등기담보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 그냥 혹이 하나 붙었다고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뭐예요? 특수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질문이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그럼 뭐로 바꿨어요? 저당권으로 바꿨어요. 저당권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갑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요? 얘는 뭐예요? 초당권이니까. 초당권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경매할 수 있는 거죠. 2번 제3자 경매로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담보권을 소멸한다. 맞아요.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된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원칙에 따라서 가등기담보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3번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겠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경매할 수도 있지만 지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뭘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5번
청산 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 X투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얘는 뭐라고요? 무조건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갑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는 X다.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얘는 뭐예요? 저당권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번, 7번, 8번, 9번이 있는데 8번을 물어볼게요. 8번. 578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 병은 X토지를 사용 수익하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1번 보시면 갑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전이어도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려요. 자, 지금 문제가 양도담보라 그랬죠? 뭐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 그러면 이 임대료는 저당권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인 누가 받는 거예요? 을이 받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뭐라고요? 저당권이다. 따라서 월세는 누가 받아요?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거지 양도담보권자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예요. 이게 최근에 출제 경향인데 양도담보권자, 매도담보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사용수익이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채무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갖는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런 게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바꿔서요? 저당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문제입니다. 넘기셔서. 옳은 걸 찾는데 1번인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로 보고 결정한다. X예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뭐죠? 따져봐야 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항상 뭐예요? 실질적인 거거든. 민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따진다. 표시된 대로 따진다. 그러면 다 뭐예요? X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법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도 공부당 표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항상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1번은 뭐죠? X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자, 여기 보자고요. 가등기,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다 소멸하게 되고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에서 맞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갑, 을보다 선순위인 갑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을보다 후순위인 병의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취득기간 실행을 하게 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후순위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동산 가치가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이 갑 앞으로 1억이 설정되어 있고 을 앞으로 2억이 설정되어 있고 병 앞으로 4억이 설정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청산금을 얼마를 줘야 돼요? 2억을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이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는 말은 1억을 누가 갚아야 돼요?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토지에 을 앞으로, 아, 갑 앞으로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통 갚아야 돼요. 그래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받을 돈과 합산해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면 얼마예요? 3억이니까. 청산금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얘는 소멸되지 않는다.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구나. 따라서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피담보 채권, 자기가 받을 돈에다가 선순위 담보를 담보한 채권액을 뭐죠? 포함시킨다는 말은 자기가 받을 돈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을 합산해서 뭐 한다는 걸 공제한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자, 1번은 뭐예요? 유효한 명의 신탁입니다. 자, 유효한 것은 대내적으로 누구 거예요? 명의 신탁자 갑 거. 대외적으로는 뭐죠? 명의 수탁자 을 거. 이 결론인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아, 4번부터 보시면, 자, 이런 얘기죠. 자,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종종 재산이거나 또는 교회 재산이거나 또는 부부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이 명의신탁은 뭐죠? 유효하죠. 유효. 결론은 뭐죠? 갑을 지들끼리는 뭐죠? 갑과. 대외적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의 입장에 누구 거예요? 을 거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되니까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4번 보시면 병이 을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병의 등기는 무효고 병은 소유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의 등기가 무효예요. 그러면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그죠? 병의 등기가 뭐라면요? 무효라면. 근데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갑은 을을 어떻게 해요? 대외에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위사의 경우 갑종중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병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몰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도 했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계약 명의신탁.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거죠. 이 계약 명의신탁에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게 매매 대금을 주면서 위험을 해서 을이 병 매도인인 병을 만나서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도 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계약 명의신탁이 되고요.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등기도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뭐죠? 유효하거든요. 근데 문제 지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이죠. 그죠? 병이 뭐죠? 선이에요. 따라서 을이 등기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위임하면서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간단합니다. 넘기셔서 4번 보시면 을은 소유권을 뭐죠? 취득한다. 이게 뭐죠? 답인 거죠. 왜요? 매도인이 뭐죠? 선이니까요. 자,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까지는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가지고 사례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4번입니다. 갑은 2014년 친구 을과 명의상 약정을 하고 병수의 X부동산을 부동산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하였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권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지금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친구인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매도인인 병에서 을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죠.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고요. 여기서 유효한 게 하나가 있는데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한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에 따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병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갖겠죠. 따라서 옳은 걸 찾는데 4번을 보시면 병은 진정 명예 회복을 원하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런 거죠? 병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까? 그죠? 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까? 병은 을에게 말소 등기나 아니면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6번 다 비슷한 것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8번을 좀 볼게요. 자, 8번은 뭐냐면 자 계약 명의 신탁인데 병이 경매를 통해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매도인지 매도인이 선인지 악인지 뭐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는 어디서 한 거죠? 법원이 한 거고 매도인은 누구의 채무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매를 받았을 때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매 경우에는 계약 명의신탁이 있어서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 좀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경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우리 출제자들이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잘 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10번은 유효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11번 볼게요. 11번 11번이 작년도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갑은 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갑은 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소유권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내용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뭐임을 알 수 있어요? 3자간 명의신탁이죠. 지금 보시면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하고 병에게 부탁해서 병에서 을로 뭐가요?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을에게 뭐죠?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도 뭐죠? 이전해달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을을
A에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민사특별법 공부하실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특히 주택임대차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대표 사례에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제 대부분 풀 수 있는데 그냥 지엽적인 판례니 뭐니 막 그냥 막 외워져 끼고 그냥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특별법 어차피 각 법별로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깊이 있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만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이제 요약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